친구들 안녕, 카타니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나요? 어린이집에 벌써 다닌다고요? 유치원에 다닌 사람 손! 어린이집 다닌 사람 손! 와우, 우리 친구들 벌써 다른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몸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과 오늘은 언니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언니가 오늘은 그림을 그리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기 이렇게 펜과 스케치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준비 출발! 하늘엔 구름이 뭉게뭉게 나비도 한번 그려보고 예쁜 꽃에 나비가 날아들지? 꽃을 빨갛게도 칠해볼게. 나비는 노랑 나비. 집도, 여기 집도 있어요. 지붕이 있지? 언니는 집에 이제 문도 그리고 창문도 그려볼게. 이 집에 강아지도 키워볼까? 멍멍멍멍. 예쁜 얼룩 강아지. 똥도 싸볼까? 이 집이 어떻게 생겼나 볼까? 이 집엔 부엌도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의자도 한번 그려볼 거야. 의자 위엔 사람이 앉겠지. 또 이 집을 예쁘게 이렇게 화분도 그려보고 쿠션도 그려보고 부엌엔 친구들 뭐가 있지? 맞아, 그릇도 있고 솥도 있지. 보글보글 맛있게 국물도 말. 이 집엔 누가 살까? 마리아. 이 언니 이름은? 마르다 언니야. 여기 친구 언니 이름은 마리아 언니지. 이 집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네 집에 손님이 찾아온대. 와, 신난다. 와, 누가 오실지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벌써 신이 났어. 마르다 언니는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 친구들? 마르다 언니는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청소도 하고 있어. 게다가 왜냐면 손님이 오시니까 청소도 열심히 뿜뿜뿜뿜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르다 언니는 또 요리도 엄청 잘해. 손님이 오셔서 맛있는 것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맛있게 요리도 하고 있지. 근데 드디어 손님이 오셨어. 그 손님이 누군지 친구들 정말 궁금하지? 이분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기다려봐, 언니가 열심히 그려볼게. 이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맞아, 예수님이야. 글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언니네 집에 놀러 온 거야 뭐야. 놀러 오셨지 뭐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마르다는 너무너무 기뻤어. 마리아도 너무너무 기뻤지. 마르다 언니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맛있는 것을 해드려야지 하면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글쎄 말이야,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말씀. 마르다 언니가 짜증이 났어. 너무 기분 나빠. 마리아, 왜 이렇게 너는 예수님 앞에만 앉아있니? 왜 나를 돕지 않고 이렇게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마르다 언니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마르다 언니가 일렀지 뭐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르다가 가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 예수님, 제발 마리아도 이렇게 저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아주 인자하신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 마르다야, 그렇게 분주하고 근심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지 말고 한 가지 좋은 것을 하는 것도 괜찮단다 하셨어. 친구들 재미있게 봤나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막 힘들어하는 마르다 언니 이야기도 봤고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있는 마리아 언니 이야기도 봤어요.
친구들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막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언니처럼 여러 일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첫 번째로 여겼던 마리아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읽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 읽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가족에게 가서, 어른에게 가서 성경책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 먼저 읽는 것이 저는 좋아요 하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그럼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